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원내스 예배를 통해서 성삼 하나님과 최고로 원내스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더 언약으로 원내스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두 현장에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했습니다. 자, 하나 되게 이미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단에 속지 않고 꼭 우리가 언약 잡고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또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꼭 붙잡고 승리하는 오늘 주일 예배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도자로 자 복음의 우리가 넓이 우리가 그릇이라 했습니다. 그릇 복음의 길이 우리가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기다림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한 그런 힘이죠. 우리가 조급하고 앞서가는데요. 아, 높이 우리는 뭐 배경도 또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높은 비전을 언약 잡고 비전을 높은 비전 자세는 낮게 그리고 깊이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깊이 묵상되어지는 이 축복이 지도자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도자는 공부하라 있습니다. 공부 먼저 나를 공부하라 나를 공부 먼저 항상 모든 일에 응답이든 그리고 문제든 주인을 바꾸는 거죠. 주인 모든 응답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모든 문제 또 하나님이 이 문제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또 언약 붙잡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 나를 공부는 영적 상태죠. 그래서 나의 과거 과거를 보면서 또 우리 가정 배경을 보면서 공부할 게 많아요. 우리 가정 가문에 이런 배경이 있다 이런 흐름이 있다 이거를 알고 우리가 대처한다면 우리는 능히 피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잘 나가다가 이 응답 가운데 또 문제 가운데 그 대물림으로 그 영적인 가정의 그런 배경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가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뭐 우리가 좋든 안 좋든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고 메시지이고 또 우리 기도 제목이고 영적 싸움을 그런 축복이라는 거. 그래서 옛날에는 과거가 우리 가장 가문 배경이 늘 부끄럽고 뭐 자랑할 게 없는데 왜냐하면 이제는 발판이 되고 메시지가 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 감사가 회복되어집니다. 어쨌든 우리 현재는 영적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기 때문에 속지만 않고 우리는 언약 잡고 또 미래 하나님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이 내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공부하면서 점검이 돼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일에 주인을 바꾸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지금 내가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가 뭐 하기 전에 또 중요한 일, 만남, 또 일에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와서 힘을 얻고 와서 이게 완전히 우리의 체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주일날 우선순위는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평일은 어쨌든 여러분 혼자 있든 어디 있든지 오늘 삼구상 가지고 정시기도 이 정시기도 그러면서 여러분 가정에 있다. 여러분이 자녀든 부모든 가정에서는 우선순위가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이게 쉽지 않죠. 우리 혜민이 가정에 주일날 가정예배 드린다고 하는데요. 이거 한번 드린 것도 보통이 아닙니다. 아멘. 혹시 잘 되십니까? 우리 안청희 권사님 이렇게 두 분 일주일에 여섯 번을 하십니까?
가정예배, 저도 한 번 아니면 두 번 모여서 하는 거, 뭐 개인적으로 다 정식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렇게 좀 마음 잡고 이렇게 좀 정식으로 하려면 빨리 해 하면서 바로 자백기도로 들어가 버리는데, 찬송도 하려고 하는데, 네. 순종해야죠. 그나마 그것도 어디야, 그죠? 잘하면 두 번, 진짜 이 영적상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 어디에 있든지 주일 예배, 주일은 주일 예배,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정식이도 가정이든 현장이든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서 힘을 얻는 그런 우선순위가 이 공부를 우리가 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우리 항상 138 언약 붙잡고 계속 또 393이 나왔죠. 393. 이 언약 붙잡으면서 플러스 항상 강단 언약. 지난 추수감사의 완성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다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강단 매주 강단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는 것이 완성이구나. 이미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완성된 이 흐름을 따라가는 거. 이 강단 언약 붙잡고 이제 우리가 뭐든지 이제 이 눈으로 보는 거죠. 이 눈. 우리가 판단도 이 언약 잡고 이 눈으로 보면서 문제가 오면 이 안에서 다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정말 모든 게 책으로 문제가 축복이고 또 탓이 아니라 언약 놓쳤다는 증거가 이제 남탓하는 건데요. 우리는 복음과 지금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면서 축복으로, 복의 근원은 축복으로 바꿉니다. 나를 보고 갱신하는 거,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영적 싸움,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강단에 이미 답을 줬기 때문에 강단으로 들어가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누리면서 또 393 연약 붙잡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이제는 이 영적 싸움에 우리의 이제는 주인 되고 우선순위가 되고 우리는 이 기도, 이 기도의 비밀로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하고 공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현장은 사람입니다. 사람 공부. 자, 우리가 아홉 가지 포인트로 보라 했는데요. 한 개인을 볼 때 우리는 공부가 판단하거나 어떤 우리가 이 사람을 뭐 이 판단하는 그런 눈이 아니라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저 사람이 누군지, 지금 나의 가장 힘들게 하는 나의 상사가 누군지, 또 내가 만나는 어떤 비즈니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만남의 그 사람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깊이, 넓이, 높이. 자, 이건 뭡니까? 객관적인 거죠. 객관적 자료. 자, 이 사람의 장점, 단점, 뭐 이 사람의 뭐 특기라든가 이런 부분. 일단 판단이 아니라 우리가 정보, 정보라고 그러죠. 이 부분으로 알고 또 그 사람의 이제는 위, 아래, 옆에. 자, 이 사람은 인간관계가 어떤가, 인간관계. 자, 윗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윗사람한테는 잘하는데 아랫사람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옆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자, 이것이 우리가 이 한 개인의 인간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보면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절대 손을 대지 않는 그런 윗사람에 대한 그런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랫사람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비록 아랫사람이지만 항상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고 또 옆에 요나단이라든가 이런 사람 이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아래라고 무시하지 않는 이런 인간관계가 보여지죠. 자, 그러면서 또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아,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그 사람의 과거, 가정 배경, 영적 상황 이런 걸 보면은 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이해되고 수용되고 그러면서 배려가 되죠. 배려. 용서가 되고. 자, 이게 바로 시간표죠. 시간표. 우리가 객관적인 정보 또 인간관계 그리고 한 개인의 시간표. 아,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러지? 저러지 그랬는데 어떤 그런 배경을 보다 보니까 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배경과 이런 것이 보여지면서 한 개인을 완전히 어떻게 살리고 힘주고 또 부족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사람 공부가 우리가 지도자는 이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사람 공부 아홉 가지 포인트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우리 지도자 공부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이 나도 알고 또 상대방도 알면서 이제 세 가지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다. 군사로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 군사로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 싸움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는 선수라 있습니다. 선수. 선수는 어쨌든 이 법대로 질서대로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뭐 영적으로는 다 용서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선한 싸움, 선한 싸움 잘 나가다가 어떤 그래 윤리적인 거라든가 이런 지탄받은 그런 거기에 탁 사단에 속아버릴 수 있는 거죠. 치명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본이 될 만큼 뭐 꼭 본이 되진 않더라도 우리가 지탄받거나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우리의 이왕이면 우리가 이 기본은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가 모델이 될 만큼 그런 선한 싸움에 영육에 이런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부라 있습니다. 농부. 자, 우리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 붙여줘도 여러분은 다 살릴 수 있는 살리는 싸움.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내 어떤 나하고 맞지 않는 뭐 여러 늘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붙여줬다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그러면서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어느 정도 기본은 갖추면서 어떤 사람도 살릴 만큼 여러분 넉넉한 넓이, 길이, 높이, 깊이의 이 복음을 누리면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 다 살아나는 그런 축복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늘 내가 말한 걸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최고의 우리는 그냥 지도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여러분을 지도자로 세웠지만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계속 따라가는 거죠.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 주신 총명함과 힘과 또 은혜로 하루하루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됐다 할 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늘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계산은 막 이 내 거 챙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는 게 또 하나님 나라의 그런 축복의 법칙입니다. 주라. 그리고 우리가 이 베풀고 드리고 섬김의 법칙 가운데 하나님은 축복을 하나님의 예배하고 계시는데요. 그냥 성경 그대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성경에 주라, 주라, 주라. 그리하면 휘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이제 안겨주리라. 자, 넘치게 하나님이 안겨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계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큼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우리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5절 녹펠러가 이 말씀 딱 잡고 불치병에서 치유되어지면서 완전 세계적인 그런 완전 재벌이 됐는데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자, 이 언약 잡고 물론 이제 신앙에 그런 배경이 있었지만 사업가로 계속 승승장구하다가 문어발식으로 확장하고 욕도 엄청 들으면서 어느 날 딱 질병이 오게 되면서 도저히 돈이 있으면 해결 안 되는데 병원에 있는 복도에 있는 이 사도행전 20장 35절 이게 딱 언약으로 붙잡아지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 2,000개 대학교가 24개 뭐 더 이상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런 최고의 세계적인 그런 재벌이 되어졌는데요. 어쨌든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말씀 잡고 했다는 거. 우리는 언약 잡으면서 이 하나님 나라 다 받았는데 우리가 자세를 주고 베풀고 드리고 또 섬김에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3절 마태복음 21장 3절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이제 한 번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그런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 주인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가 쓰시겠다라. 주가 쓰시겠다라. 꼭 그 나귀 새끼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가 쓰시겠다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즉시 순종. 자, 주가 쓰시겠다라. 하나님이 우리가 즉시 순종할 때 여러분 통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루는 성취의 이런 축복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말씀을 심는다고 그러죠. 우리가 말씀을 받고 나에게 심고 한 영혼에게 여러분이 말씀을 심는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우리 옥토밭에 말씀을 심을 때 하나님은 100배, 60배, 50 뭐 숫자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그런 계산의 원리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라기 3장 10절 또 하나님께 딱 시험해보라고 했는데요. 이 온전한 십일조를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나를 시험해보라. 야, 여기서는 하늘문이 나옵니다. 하늘문. 나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십일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으셔서 우리의 모든 복이 너희에게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젊었을 때 청년 우리 렘넌트 때 하나님 나라 물론 우리 중직자 마찬가지지만 청년 때 여러분들이 계산 없이 여러분들이 이런 베풀고 드리고 섬김에 이런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미래 어떻게 예비하신지 여러분이 그 축복의 모델로 여러분 증인으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본론.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자,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삶. 우리가 삶.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의 2장 1절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양자의 영을 아바 아버지라 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부름을 받았는데, 자, 오늘 네 가지 우리의 합당한 삶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겸손이라 했습니다. 겸손. 자, 겸손은 뭐 능력도 없고 힘이 없어서 어떤 그런 자신감이 없어서 소극적이어서 겸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 했습니다. 낮게.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인정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거죠. 내가 자존감이 약하면은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데 그게 안 됩니다. 이 겸손은 뭐 내가 잘났다 이런 게 아니네. 이런 능력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힘주고 낮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족식 할 때 예수님인데 팔을 딱 긋고 수건을 허리에 딱 동이면서 딱 앉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자, 이게 겸손이란 거죠. 예수님인데 능력 있는 분인데 힘이 있는 분인데 자기를 낮추어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자, 이거를 앞치마라고 합니다. 앞치마. 이 단어 생각하면 아, 겸손은 예수님이 수건을 앞에 동이고 발을 닦는 그 모습. 자, 이게 바로 우리가 겸손으로 이렇게 우리가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온유입니다. 온유. 자, 온유는 우리 성경 보면 말씀으로 길들여졌다 했습니다. 길들여짐. 자, 모세가 민수기 13장 2절을 보면은 모세는 그 온유함이 땅끝까지 쫙 퍼졌다 했는데요. 이 모세는 원래 힘이 있고 또 그러면서 정의감이 불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히브리 백성이 차별받으니까 그거를 문제 해결하려고 그 애굽 사람을 쳤는데 그 혈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혈기도 있고 또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자, 이 온유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든 어떤 능력이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컨트롤 받는 거. 자,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면서 그 온유함이 땅끝까지 퍼졌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야생마가 있잖아요. 야생마. 야생마가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그 야생마가 길들여진 거예요. 자, 그래서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땅을 위협으로 받고,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짐을 지라 너희가 쉼을 얻고 평안을 얻는다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쉼. 여러분의 겸손과 겸손, 예수님의 그 세족식 할 때 그 앞치마 온유, 여러분이 성질 좋은 사람도 있고 여기에 성질 한 성질 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 그래서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 겸손과 온유로 우리가 합당한 삶이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오래 참음이라 했습니다. 오래 참음. 자, 우리가 성령의 열매 당연히 이제 오래 참음인데요. 자, 우리가 조급하고 성령보다 앞서가죠. 조급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이제 오래 참음이 되어지는데 범사의 기한이 있다 있습니다. 범사의. 범사의 기한. 모든 일에 다 기한이 있고 그리고 만사는 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표. 자, 우리가 시간표가 딱 여러분이 아, 저 사람에게는 시간표가 있다. 이 일에는 시간표가 있다. 그러면은 기다림이 되어지는 거죠. 기다림. 자, 오래 참음. 우리가 막 억지로 막 인내하면서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기한과 시간표가 보여지기 때문에 앞서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참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 합당한 삶 그리고 용납. 자, 우리 용납을 주셨는데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납한다, 용서한다. 뭐 이제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전제가 있죠.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다 단점도 있고 부족한 점이 있는 거죠. 자, 용납을 보니까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이게 전제가 되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나온 거죠. 연약함은 돕고 부족은 채워주고 그리고 허물은 덮어주고 장점은 말해주고 또 능력은 인정해 주는 거. 자, 이거 어디서 나옵니까? 용납이 되는 거죠. 용납. 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은 완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우리를 이제 겸손과 예수님의 앞치마, 이 온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컨트롤 받고 또 오래 참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시간표가 있다는 거, 또 용납, 모든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 우리 너무 사람을 기대하는데요. 이런 용납함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렘넌트들의, 우리 중직자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 가운데 현장은 여러분 때문에 다 살아나게 되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게 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제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힘써 지키라. 이걸 알면 우리는 지켜질 수밖에 없겠죠. 자, 어쨌든 마귀의 전략은 마귀는 분리시키는 겁니다. 분리. 그리고 당을 짓고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주인 되어주셨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현장 어떻게 적용됩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신은 지금 구원받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의 매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는데요. 자, 성령께서 나를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는데요. 우리는 이제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 만남이 있는데요. 우리 이 그냥 옛날은 뭐 잘못된 만남이고 또 상처받는 그런 만남이라면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만남의 축복으로 또 복음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고 이거를 우리가 놓치지 말라. 우리 가정,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냉랭하고 가정이 요즘 가정 파괴 시대 그러면서 교회 파괴 시대죠. 이 가정에 이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가 잘 되든 안 되든 지속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가정을 여러분 꼭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또 우리 업의 현장, 옛날에는 우리 업이 늘 흑암 경제, 어둠의 현장이었다면 이 업이 이제는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이제 하나 되게 하셔서 이제 빛의 경제에 그런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 업의 현장에서 예배가 되고 전문교회가 될 만큼 여러분 이 빛의 축복을 지키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 이 지역에 그 영향이 옛날엔 고스란히 여러분 가정에 들어왔다면 이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 되게 하셨다면은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그런 지교회가 되는 이 축복을 지교회 지역의 예배가 예배를 통해서 지켜지는 그런 축복을 드리고 우리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지어졌지만 헤롯 성전처럼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이 치유의 뜰을 완전히 다 장사꾼들로 만들었는데요. 자, 이 교회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렇다면 2, 3, 7의 이방인의 뜰, 또 치유의 그리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또 렘넌트의 아이들의 뜰, 이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이거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토요 서미스쿨 또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이 또 현장에서 렘넌트 운동하고 또 지교회하고 치유와 또 선교 이런 축복을 우리는 하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힘써 지켜지는 이 축복을 안다면 우리는 지켜줄 수밖에 없는 이 언약을 꼭 붙잡고 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관계된 것 다 성령이 다 옛날에는 분리되었다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부모와 자녀 사이 옛날에는 늘 서로 상처 주고 실컷 잘해주는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거 뭐 있냐고 다 키워놨더니 그때서 우리 집 말고요.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 또 형제지간에 이런 하나 되게 하신 거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지켜지는 그런 축복의 증인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각 사람에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각 사람 우리 각 사람의 분수에 맞게 각 사람의 시간표에 맞게 각 사람에게 이제는 이 선물을 주셨는데요. 선물 계속 나오는 게 어쨌든 우리는 다 주셨습니다. 각자 393 이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누리면서 각 사람에게 맞게끔 우리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해븐니 각 사람에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주신 능력 또 탤런트 여러분 탤런트를 그리고 미션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탤런트와 미션 여러분 찾아서 내 것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선물로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이거 다 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말씀과 기도와 그러면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아홉 가지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고 또 3시대 축복을 우리에게 여러분 찾아 누리시 바랍니다. 우리 교회 화장실에 지난주부터 상부상 기도가 큼직하게 쓰여졌는데요. 여러분 계속 요즘 본부 메시지가 상부상 가지고 계속 호흡하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찾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완전히 이 선물 여러분 다 살리는 그런 플랫폼이 되고 책으로 기도하는 그런 망대가 되고 여러분 통해 소통하는 그런 안테나 이런 축복 자세히 주의해 보면 여러분의 시간표에 여러분의 각자에 맞게 그런 위에서 주신 선물 찾아 누리시면서 여러분이 책으로 지금 시대 살리는 지금 많은 지도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육의 지도자로 나와 사람과 그러면서 지도자 공부가 되어지면서 다 주셨기 때문에 주고 베풀고 드리고 섬기면서 하나님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의 모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셨다면 거기 합당한 삶 이제는 여러분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앞치마를 다 하고 그러면서 말씀에 길들여지고 또 우리가 이제는 시간표 보면서 이제는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홉 가지 포인트로 이제 돕고 또 채워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힘과 그런 능력이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개인과 가정 현장 이것을 이제는
이 예배 언약 잡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힘써 지켜지면서 더 번성케 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업의 현장 다 되어집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 발견하면서 오늘도 책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찾아 누리면서 특별히 한 주간 또 정식기도 뭐 3일 동안 해보라는데요. 한번 집중기도 하면서 여러분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응답받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 내 자신, 만남, 가정, 업, 지역과 교회를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나를 공부와 사람 공부와 지도자를 공부하며 영육의 지도자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고 베풀고 심고 드림으로 하늘문을 열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참된 복을 받게 하옵소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의 삶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각 사람에게 맞게끔 하늘에서 주시는 능력과 달란트와 미션과 393의 축복을 풍성히 찾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공부하고 사람을 공부하고 또 지도자로 하나님 준비하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그런 영육의 지도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 주셨는데 베풀고 주고 섬기면서 계산할 수 없는 차고 넘치는 하나님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다 회복시켜 주신 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언약 잡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지켜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또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